바벨 트레이닝 무거운 걸 드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도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바로 피지컬 갤러리에서 나온 계란입니다. 계란형과 오늘 저랑 함께 20분 기초 체력 운동을 해볼 거고요. 한 가지 동작당 2분씩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걷기 30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걸어주세요. 이거는 자세로. 이거 하기 전에 버킷 테스트 100개 하고 지금 연습을 하잖아. 맞습니다. 5분 전에 버킷 테스트 100개. 파이팅! 걷기. 가볍게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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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30초 동안 천천히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터벅터벅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볍게 사뿐사뿐 복부의 힘을 약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면서 걸어주세요. 30초 안 지났다. 좋아! 15초자! 걷기, 뛰기. 가볍게 뛰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발에 박아지고 소리가 안 나게 뛰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쿠션감을 내 몸에서 잘 사용하는 뛰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쿵쿵쿵쿵 해버리면은 무릎이나 발목이나 고관절에서 조금 데미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뛰어주시면 돼요. 2층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층간소음 조심. 자, 층간소음 좀 위험합니다. 자, 다시 걷기 갑니다. 시작! 어? 이미 걷기 30초랑 뛰기 30초만 해도 약간 숨이 가빠질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좀 괜찮네요. 기초 체력, 초보자를 위한 운동입니다. 화이팅! 건강을 위해서 걷기.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10가지 동작은 2분씩 진행하도록 할게요. 10가지. 자, 다시 달리기로 갑니다. 시작! 가볍게. 구보 뛰듯이. 조기 좀 하세요, 평소에. 그래. 우리 허리가 뛰고 가. 그래요. 이렇게 어깨 힘을 풀어주시고 팔다리를 약간 털어주는 느낌으로 뛰는 것도 좋아요. 다음 동작을 하프 스쿼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준비하시고 시작! 하프 스쿼트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골반을 열어줬다가 쭉 끌어올리세요. 무릎 열어주고 키가 커지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앉았다가 그러면 이상한 효과가 나고 있어요. 후 마시고 앤 내쉬고. 이 동작은 횟수를 채우는 느낌이 아니라 2분 동안 한 가지 동작을 연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리듬과 박자를 유지하면서 최신입니다. 깊이 앉지 않아도 돼요. 우리 채널 예능 아닌데요. 이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뭐예요? 다들 왜 그래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골반을 열어줬다가 상체 전체 힘을 천장으로 끌어올리세요. 상체는 팔을 앞으로 해도 되고 깍지를 펴도 되고 만세를 해도 됩니다. 깊이 앉지 마시고 골반에 워밍업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올라오는 순간에는 호흡을 좀 깊숙이 뱉어내보시는 것도 심폐지구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분 내게 기회. 기회. 원래 이렇게 좀 느리게 해야 되 느리게 나. 네. 조금만 더 힘내서. 힘내라 얘! 화이팅! 파워! 관절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끔 홀 바디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암 워킹이에요. 한쪽 사이드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암 워킹이요? 네! 만세하고 둥글게 내려와서 걸어옵니다. 플랭크 자세 막 뭐해요? 아 뭐해! 다시 돌아가요. 올라와요, 만세. 다시 내려가요. 걸어서 플랭크에서 멈출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요. 일단 발바닥이 뜨거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플랭크 다시 돌아가고
만세! 아, 죽어. 만세! 생각 좋은 거 걱정이 없어요. 이 아무 진짜 왜? 여성분들한테는 진짜 전신으로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하체 근력부터 하체까지 다 연결해서 몸통에 힘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암호킹이죠? 암호킹 팔로 걷는 대현이 이따 나가서 저한테 네. 언어 교육 좀 하고 갈게요. 이거 편집해 주시죠. 편집해 주세요 진짜. 편집이 어디서 내 거 리얼인데. 제발 한 번만 편집해 주세요. 제발. 사실 제가 버킷 테스트를 100개를 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힘들지 않지? 웃으면서 구독자분들이 함께 보면서 하니까. 아 진짜 여러분들 좀 건강해지세요. 이분이 실비를 채워줘 가는 것 같아요. 이분 다 해도 거의 다 됐나요? 아니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늦게 늦어. 브릿지 말 거야, 브릿지. 브릿지. 엉덩이 운동 알았다? 아! 준비. 시작. 들고. 천천히 내려요. 다시 들고. 아, 이거 꽉 문다고 생각하고. 네. 엉덩이를 꽉 조여서 천천히 내려요. 마시고 업. 내쉬고 다운. 골반을 펴내고 엉덩이 밑쪽 부위랑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립니다. 허리를 꺾지 마세요. 여기서 허리 꺾는 분들한테 팁 하나 주세요. 저요? 네. 골반에 중립을 좀 맞춰놓고 이제 꼬리뼈를 좀 올린다는 느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꼬리뼈를 맞는 느낌도 모르면 어쩌죠? 이제 꼬리뼈를 천장으로 약간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 엉덩이를 꽉 이렇게 안쪽으로 쭉 힘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약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케이. 으뜸이, 자, 앞으로 나와. 칠판 잡아. 이제 매로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프겠죠? 엉덩이 힘을 꽉 줘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매 맞기 전에 그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시킨다는 느낌으로 쭉 힘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릿지도 2분 내내 하면 엉덩이와 이 허벅지 뒤쪽이 계속 자극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누시는 분들한테도 골반의 열림이나 코어나 엉덩이 뒤쪽 그리고 체력 기능에도 다중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와 진짜 엉덩이 터질 것 같아요. 저도요. 아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엉덩이 뻥치네요. 와 진짜 처음으로 공감대 형성하네요. 방금 브릿지 2분 내내 해본 적 있어요? 저요? 네. 아, 저는 2분 정도까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다. 파이팅! 파이팅! 벌써 네 가지 동작을 했어요. 와 오늘 몇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 동작합니다. 내려놓고 다시 유산소에 일어나세요. 팔걸레 뜨기 갑니다. 가볍게 해주세요. 셋, 4분, 4분 시작. 좋아요. 셋, 넷, 다섯. 약간 저는 하체를 와이드 스쿼트 하는 느낌으로 벌려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면서 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방향을 바깥쪽으로 해서 뛰면 조금 더 하체가 안정적인 느낌이 날 거예요. 와 이거 2분 동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와우. 이제 한 30초에서 40초 된 것 같고요. 계란형 화이팅! 멋있습니다. 아주 우리 더 바꿀 거예요. 1분은 걷기로 바꿉니다. 오케이! 후! 그래서 진짜 바꿔줍니다. 중간에 좋은 휴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걷기! 이때도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속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운동 중이고 어디 가요? 걷기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스트레스 올라요. 여러분 운동할 때는 딱 영상을 한번 틀었으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로 넘어갈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요. 스쿼트. 와이드. 아, 와이드? 네. 와이드. 호흡이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았으면 체력이 조금 좋으신 분에 속하신 거고, 아직 숨이 확 붙으면 아직은 조금 더 주체력을 늘려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님이 진짜 체력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말하면 계속. 자, 갑니다. 네. 시작! 무릎을 활짝 열어서 앉았다가 쭉 끌어올리세요. 앉을 때는 무릎을 열고 일어날 때는 머리를 위로 길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쭉 앉고. 좀 이상한 것 같아. 스모. 스모 해보신 적 있어요? 스모요? 네. 실은 못 봤어요. 실제로 이 자세가 스모 스쿼트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와이드 스쿼트 또는 스모 스쿼트. 이거는 이제 보통 어디 쪽으로 운동이 되는 걸까요? 허벅지 안쪽부터 하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주셔야지 하체 전체가 발달되고 너무 안쪽에만 포커스를 주는 것도 저는 조금 반대예요. 그럼도 골반도 열어줘야 되고 엉덩이 근육도 써야 되고 골반을 열기 위해서 엉덩이를 뒤로 마는 것도 그렇게 척추 유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스트레이트한 상태 유지되고 무릎을 열 수 있는 만큼 벌리면서 꼬리뼈가 담궈졌다가 코앞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이렇게 개수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약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체력을 늘릴 때 굉장히 좋아요. 제 영상 중에 10분 스쿼트가 그런 영상이고요. 아 힘들어. 말꼬리 시작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몇 개 남았죠? 다음은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나? 4개인가 3개 남았나? 다음은 스쿼트 사이드킥 들어갈 거예요. 언제 끝나? 2분 넘었죠? 아닌가? 저도 되게 구독자분들이랑 다르게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팀이 신호를 줘야지만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호기심이 가득해요, 운동할 때. 네, 환경상, 촬영상에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자, 갑니다. 뭐 스쿼트 했다가 왼쪽으로 사이드 킥을 쭉 뻗어주세요. 빨리 해요, 오요. 네, 앉았다가 오른쪽으로. 이것도 엉덩이를, 네. 엉덩이를 엉거주춤하게 앉았다가 사이드 킥할 때 집중을 시켜서 들어 올리시면 돼요. 중둔근을 조금 발달시키면서 안정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작은 스쿼트 동작이 포커스가 아니라 사이드 킥 순간이 포커스인 거고요. 또 마셨다가 후! 꺾는 순간에 강하게 골반뼈를 활짝 뒤로도 열어주고 앞으로도 열어주셔야 돼요. 앉고 후 앉고 후 이 지지하는 쪽의 다리를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무릎이 혹시라도 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벽을 잡거나 의자를 잡고 시행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앉고 앤 킥. 저랑 또 정읍에서 보내주신 인사입니다. 네, 이거는 좀 힘드니까 1분 빠져달라고 우리 김진수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김진수 누구야? 나와. 김진수 씨 중학교 동창이야. 진수야 너 잘 있냐? 야구 잘했는데. 아 힘들게 하지 마. 여러분 운동할 때는 아 중둔근 터질 것 같아요. 중둔근 안전하세요 지금? 네. 중둔근 안전해요? 중둔근 안전하냐? 네. 아니 안전해. 불안전해요. 안전벨트 안 끼고. 안전하네. 안전한 거. 너무 힘들다. 아. 와, 문자분들 진짜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조금만 화이팅해서. 몇 분 남았죠? 네. 세 동작 남았어요. 4, 3, 2, 1. 자, 다음은 어필해서 추범이면 랩을 넣은 건가요? 좀 취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올라오세요. 아 이거 올라오세요. 가져가세요. 내려가세요. 올라와서 옆으로 뻗고 내려가세요.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올라가서 제발요. 당기고 턱 약간 당긴 상태에서 하세요. 들어 올리고 엉덩이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엉덩이 쓴 걸로 이 동작을 연결해서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천천히 해요. 당기고 W 모양으로 팔꿈치를 옆구리를 향해 당기는데 좀 멀리 어깨를 열어주는 느낌과 함께 진행해주세요. 이 정도 템포면 되실까요? 네. 들어올리고 당기고 다시 보내다가 내리고 엉덩이는 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상체를 많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데서 코어 근육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땀도 많아요. 안 끝났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당기고 뻗고 돌아오고 그리고 풀 뻗고 마지막으로 좀만 더 화이팅. 자 이제 두 동작 남은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상체만 살짝 들어서 팔꿈치 당기고 다시 보냈다가 내려오는 패턴으로 하셔도 돼요. 당기고 그리고 당기고 하고 이분 안 드셔요? 언제 돼? 시간 약간 가지고 도는 거 체감이 약간 이래요. 이거 되게 체감이 오랫동안 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만 더. 어? 스쿼트 하나만 더. 자, 바로 일어납니다. 자, 들어오세요. 런지 입으로 취하세요. 런지요? 네, 거기서 저를 이렇게 보고 팔을 이렇게 빡고 오세요. 시간이 없어, 이렇게 잡아봐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 살짝 잡아봐요. 왼다리 무릎 뻗어요.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할게요.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거나 의자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와 엉덩이 많이 들어. 턱뼈끼리나 목구부끼리 하셔도 됩니다. 너무 한쪽 한 사람 이렇게 잡아당기면 중심 잃어요. 계속 1분 1분씩 말해주세요. 1분 1분 팔꿈치 팔꿈치 1분 1분 된다고 해줘. 후후후 이거 저 30초 이상 안 하는데 후 이거 봐볼까? 진짜 후. 사이드에서 반대로 반대로 아이제 또 왜? 내 말 아. 뭐 하는 겁니까? 바보예요? 네? 지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자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괜히 이 친구 나와서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자, 둘 다 지금 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막장이야 진짜. 무릎 덮어야 계속. 진짜 컨텐츠를 진짜 진지하게 제가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을 가끔 그 의자가 있지 않나. 나왔어요. 지금 웃는 척하면서 안 하고 있어. 아 웃겨. 끝났나? 자, 하실 때 지진의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어있다는 느낌을 주셔야 엉덩이가 힘이 빡 들어오실 겁니다. 제 목소리가 큰 이유는 힘들어서 목소리가 큰 거. 두 개 더. 하나, 둘. 아, 풀스쿼트 갑니다. 뭐라고요? 풀스쿼트 갑니다. 준비. 풀스쿼트요? 네. 파이팅. 준비. 시작. 공간을 살짝 열어볼게요. 천천히. 이상한 소리 나요. 풀? 자, 풀스쿼트는 우리 고관절 접히는 부분이 무릎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와. 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거 주체 하시는 피드램이 혹시 누구시죠?
어떤가요? 이거 이 시기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맞으신 거예요? 다음 촬영은 2년 뒤에 되게 힘들죠? 힘드네. 진짜 여러분, 저희 바벨 트레이닝 무거운 걸 든 것 힘들지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진짜 해보시면 힘들죠? 네, 힘들어요. 요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도?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뒤에 영상 하나 더 찍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진짜 안 보여주세요. 포기라도 다 포기. 자, 알고 계시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가야 된다. 몰라요. 진짜도 알바가 있어가지고. 떡볶이 저 좋아해요. 빨라갈게요. 그리고 지금 제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실 텐데 땀이 눈에 들어가서 진짜 저도 지금 땀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항상 운동할 때는 집에서 할 때만큼은 실수하고 민낯 상태에서 하시는 게 피부에 좋아요. 예! Yeah!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루! 요호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